빵빠라빵빵빵 빵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우리 빵구들과 함께 유모차 패션쇼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베이비 상점이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이쁘고 멋진 유모차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유모차를 갖고서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또 이쁘게 꾸미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유모차 패션쇼인데요, 우리 선수들 소개 먼저 할게요. 자, 하얀꼬마님 들어왔고요, 지니님, 그 다음에 학교가는중님, 그 다음에 미래해커님, 그리고 미끼공기님, 그리고 자스민공주님, 그 다음에 꼬마할인마녀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 지금 같이 들어왔는데 그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유모차를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모차 상점에 들어가서 각자 원하는 유모차를 하나씩 집으세요. 자, 상점으로 들어가서 유모차 하나씩 집으세요. 자, 들어갑니다. 자, 들어오세요. 빵빠라빵빵. 우리 사장님, 자, 유모차 굉장히 새로운 게 많이 들어왔던데 너무 삐까뻔쩍한 게 너무 좋아요. 물론 지금 밤이라서 약간 조명이 어두운데,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유모차를 지금 하나씩 하나씩 고르고 있고요. 자, 마녀 하리님은 한번 볼까요? 어이, 이건 내 거야. 이 달림 유모차를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자, 다음 친구는 보자. 닭뼈살을 하고 있는 친구는 찻잔 유모차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니님과 자스민 공주는 너무 이쁘다, 나랑 어울려. 네, 자스민 공주랑 정말 딱 어울리는 양탄자 유모차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미끼 공기님은 어우, 이렇게 시커먼 모습이랑 또 안 어울리게 저처럼 아름다운 공주 유모차 샀습니다. 네, 본인이랑 아주 어울린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어떤 펫을 태우는지 한번 볼게요. 미래해커님은 미래에서 온 우리 친구답게 딱 어울려. 자, 호보 유모차를 선택을 했네요. 자, 우리 하얀꼬마님은 펠리컨, 자,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펠리컨 유모차를 선택을 했고요. 난 너무 부자인가봐. 자기는 부자라고 하는데 펠리컨 유모차가 800원이나 하는구나. 엄청 비싼 거네. 야, 돈 좀 있나봐요 우리 친구.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자, 네온 동굴로 가서 유모차 패션쇼 한번 해볼게요. 자, 유모차 패션쇼 하러 네온 동굴로 갑시다. 자, 갑시다. 자, 그럼 우리 선수들, 자, 우리 선수들, 패션쇼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들, 선수라고 해야 되나? 우리 모델들이 왔는데, 자, 그러면 이쪽에서부터 하리님부터 시작할게요. 자, 그럼 하리님, 자, 하리님 들어오세요. 올라오세요. 하리님 올라왔고, 지금 초승달 유모차를 지금 들고 왔고요. 자, 꼬마 마녀 컨셉 이라고 하네요. 꼬마 마녀처럼 마녀 모자에 마녀 빗자루를 등에 메고 있고 공중부양을 하시네. 역시 마녀처럼 공중부양을 하시고요. 자, 꼬마 박쥐 또한 마녀 모자를 쓰고 있고요. 이렇게 별림 유모차에 이쁘게 앉아 있습니다. 자, 마녀님, 그러면 빵집 구독자 팍팍 늘어나게 주문 한번 외워주세요. 저주 말고 주문, 축복의 주문을 외워주세요. 치링 치링 치링. 아니, 이거 표절 아니야? 치링 치링 치링이면 이거 표절 아니야? 빵신 탈모.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빵신 탈모라고 하는데 역시 이 마녀는 뭔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자, 다음 친구, 닭뼈슬 모자를 쓰고 있는 우리 친구인데요, 찻잔에 고이 누워있는 지금 픽냥입니다. 안경을 쓰고 지금 책가방을 메고 있는데 이 친구 지금 학교 가는 중이구나. 자, 학교 가는 길에 굉장히 고상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시면서 그렇게 우아하게 학교를 가는 친구인 것 같아요. 픽냥이는 모범생입니다. 왠지 학교 가서도 이렇게 잘 것만 같은데? 모범생이 아니고 수업 시작하면 바로 책상에 엎드려서 자는 친구 같은데? 자, 다음은 자스민 공주님 지금 오고 계십니다. 양탄자 하면 알라딘과 자스민 공주가 딱 생각이 나는데 그 양탄자 이미지에 딱 맞게 자스민 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숭이, 또 알라딘 하면 또 알라딘의 펫은 원숭이죠. 알라딘 분위기에 딱 맞게 양탄자를 타고 있는 자스민 공주님의 양탄자 유모차였고요. 자,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자, 이번에는 자, 지리님이 올라왔습니다. 지리님, 두 친구는 왠지 한 팀일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우리 자스민 공주랑 이 지니랑 자, 굉장히 한 팀일 것 같은데 지니도 지금 알라딘 컨셉에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꾸며서 왔습니다. 램프의 요정 지니로 아바타를 꾸몄고요. 자스민 공주가 키우는 사자 대신 코끼리라고. 자, 자스민 공주의 사자 대신 코끼리를 지금 데리고 왔네요. 저는 자유의 몸입니다. 램프에 속박되지 않은 아주 자유로운 지니군요. 잠시만요, 자스민 공주 잠깐 올라와 볼래요? 둘이 한번 같이 있으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둘이 한번 딱 서보세요. 잠깐만, 둘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원래는 알라딘과 자스민 공주인데 지니와 자스민 공주, 자유의 몸이 된 지니와 그 다음에 자스민 공주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사겨라!
사겨라. 자, 둘이 사귀는 건 어떠세요? 이참에 둘이 아는 친구예요? 서로 둘이 아세요 혹시? 아, 모르는 사이구나. 모르는 사이야. 아, 모르는 사이구나. 자, 오늘부터 아는 사이 하세요. 자, 오늘부터 1일. 자, 오늘부터 1일. 자, 빵신 맘대로 그냥 커플을 맺었습니다. 꺼져. 저는 알라딘 거예요. 자, 이번에는 공주 유모차를 타고 있는 미끼공기님 밑에 우리 친구는 이 시커먼 복장에 공주 마차를 끌고 있으니까 얼드 공주가 부리는 네, 하인인 것 같아. 하인, 머슴이랑 딱 맞네. 공주 유모차에 얼드 공주님을 태우고 지금 나들이 가고 있는 우리 머슴 미끼공기님이었고요. 자, 이번엔 미래해커인데, 야, 미래해커 분위기 딱 어울려. 와, 근데 이 친구 진짜 해커 같아. 엄청 멋있어. 미래 해커답게, 자, 호버보드 유모차. 말만 해커고 사실상 백수랍니다. 백수네요. 해커인 척하는 백수예요. 해커 분위기랑 딱 맞게 우리 흑표범도 굉장히 진중한 지금 모습으로 굉장히 기품 있게 호버 유모차에 앉아 있습니다. 굉장히 해킹을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백수라고 합니다. 하얀 꼬마님 올라오세요. 펠리컨 유모차예요. 펠리컨 유모차. 와, 근데 이거는 진짜 펠리컨 유모차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와, 이 유모차가 너무 멋져요. 이 펠리컨 유모차. 자, 펠리컨이 지금 잠깐만, 이거는 우리 펫을 태우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지금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펠리컨이 지금 잡아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건데요. 자, 안 돼. 우리 친구 왜 갑자기 와서 먹방을 하고 그래. 니모를 찾아서. 니모를 찾아서. 네, 애니메이션 속의 한 장면을 연출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 멋진 유모차 연출 고맙고요. 자,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베이비 상점의 유모차를 갖고선 우리 친구들 유모차 패션쇼를 한번 봤습니다. 자, 굉장히 멋지게 꾸몄는데 우리 친구들 너무 다들 하나하나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빵신이 지금 누가 1등인지를 못 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디스코드에 있는 빵구들을 초대해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장소로 이동할게요. 자, 지금 우리 친구들이 다 자리를 앉았어요. 자리를 잡고 앉았고 그리고 이제 빵구들이 들어와가지고 투표를 할 거예요. 가장 산뜻하게 멋지게 꾸민 친구들 뒷자리에 앉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친구들의 선택을 받은 친구가 1등이 되는 걸로 할게요. 1등한테는 제가 문화상품권 10,000원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등한테는 5,000원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고요. 투표를 하러 우리 친구들이 들어왔고요. 심사위원들이에요, 심사위원들. 자, 우리 심사위원들이 과연 어떤 유모차를 선택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유모차를 선택해주세요. 가장 마음에 드는 유모차를 선택하셔가지고 앉으시면 돼요. 지금 우리 친구들 뭐 알고 앉는 거 맞죠? 친하다고 앉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미끼공기님 줄이랑 하린님, 꼬마 하린 마녀 줄이 제일 긴데, 아, 하린님은 여기 두 자리가 비었네. 두 자리가 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미끼공주님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하린님이 2등이 됐습니다. 자, 미끼공주님 축하하고요. 빵빠라빵빵빵. 이번에 새롭게 나온 유모차를 갖고 또 패션쇼 멋있게 또 이쁘게 꾸며준 우리 친구들 고맙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